뭐 열심히 하는 직원이긴 한데 조금 이제 퇴사를 하기로. 아 친해요. 며칠 같이 살기도 했어요. 집이 수원이었거든요. 차가 있어가지고 태워다 달라 했는데 싫다. 난 약속이 있다. 알려달라는 거 비밀이라고 해서 그 이후로는 같이 안 살았습니다. 말을 그렇게 하면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 모텔비로 드렸잖아요. 그날 말고 다른 날 있어요. 아 그래요? 다른 날이 있어. 서운했던 날이 많죠. 미안해. 단호하게 말을 했던 게 아니라 미안한데. 무슨 말이에요? 내가 단호하게 얘기해. 네,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미안해. 아, 상처 받았는데 집에 들어오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도 난 혼자 자는 게 좋다. 그래가지고 뭐 찜질방에서 자고 텔에서 혼자 자고. 그랬습니다. 진짜? 나가라. 난 혼자 사는 게 좋다. 좋다. 아 근데 그건 맞아요. 그냥 집을 구하는 동안 잠깐 동안 한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그래 한 달만 살고 나가라. 나는 오래 같이 못 산다. 성격이 되게 좀 예민해가지고 그거를 얘기를 했는데 너무 다르네. 다르네. 느낌이 된 것 같아. 여기서 화해하겠습니다. 원래 화해했던 거 아니야? 화해합시다. 미안해. 이게 다르다. 네. 조금 받았어. 네. 그런 줄 몰랐어요. 네. 네, 이제는 오해가 풀린 걸로. 네. 갑자기 이분만. 저희 가면 이게. 조금만 응원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왜 조금만 정중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얘기는 안 하는데 본부장님한테는 비밀이 없거든요. 저희는 그 정도 사이가 안 되나 보는 거구나. 알겠습니다. 개인적인 일인데 혼자 좀 해결을 못. 할 일이 좀 있었어요. 예전에 제가 이제 팀장이었을 때 상훈 대리가 금전적으로 좀 급한 상황이었었어요. 제 손으로 봤기 때문에 제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그럴 때 본부장님이 옆에서 좀 많이 도와줬었다는 사람이구나. 걱정을 많이 해주는 사람이구나. 자기가 얼마 되지도 않은 팀원인데 그렇다는 거에 되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기억에 많이 남아요. 본부장님은 약간 은인이죠. 뭐 여기 들어와서 별 볼 일 없는 저한테 뭔가 제 정장도 제 돈으로 산 적이 없어요. 네, 다 본부장님이 뭐 시상을 내려주시거나 선물로 주시거나 그런 거. 네, 참 따뜻하신 분입니다. 이제 옷차림을 진짜 많이 보거든요. 키가 크다 보니까 안 맞는 정장을 입으니까 그게 너무 티가 나는 거예요. 제 옷을 왜 저렇게 입었어? 듣기가 너무 싫어가지고 정장에 맞춰줬었어요. 네, 저는 정장을 받은 적이 없는데 더 열심히 해서 저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다 내 돈 내 산이기 때문에 아직. 네. 천지 누드리 같은 경우에는 기성 사이즈가 잘 맞아가지고. 근데 이거 찍으면서 저도 알았거든요. 진짜 따뜻하신 분이에요. 조회 서클할 때는 되게 좀 차갑고 그런 진짜 한병대 수장 이미지신데 옛날에 코로나 한번 걸렸을 때 본부장님이 한라봉이나 막 그런 것도 챙겨주시고 선물을 한번 해주셔가지고 그거 먹고 잘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열심히 하는 직원이긴 한데 조금 그러니까 해이해질 때도 있어요. 사람인지라서. 그래서 딜을 놨었던 게 저랑 같이 일을 하는 건데 뭔가 그 사람들의 시간을 낭비해주고 싶지가 않았어요. 저는 정말로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어서 하는 마음에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제가 줬었어요. 그렇게 해야지만 조금 결과가 나올 것 같아서 그 일주일이 되는 마지막 날에 일요일 날에 딱 계약을 썼어요. 하늘도 이제 알아준다. 훈훈한 마무리로 되게 신기했어요. 그때 저도 이번에 정장 하나 선물로 해주려고요. 계약을 써가지고 날도 추워지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온천을 한번 보내줘 볼까. 따뜻한 최대한 굉장히 따뜻하게 날개를 펴고 날아. 원래 계속 잘 지냈어요. 아닌가? 원래 잘 지냈어요. 네, 상대리가 많이 착해져서 항상 조심하고 있습니다. 금융 치료를 받으니까 사람이 밝아지더라고요. 집 갈 때도 차 태워주고 뭔가 잘 챙겨주는 약간 느낌이 들어서 차도 태워주고 커피도 사주고. 비밀이요? 항상 많죠. 이제 굳이 딱히 물어보지 않습니다. 아 근데 되게 친해졌어요 그 이후로. 네 저는 뭐 네 두루두루 잘 지내기 때문에 일단은 프리퍼가 되는 게 제일 가장 큰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 뭐 주변을 둘러볼 여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금액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네, 영업력을 키우려고 일에 조금 더 시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30억으로 잡고 좀 최대한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와서 끝냈죠, 그 슬럼프를. 가장 열심히 산다고 생각한 사람 누구든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봐주면 전 좋죠. 감사합니다. 둘 다 지금 1년 이상 좀 오래된 직원이고 그래도 항상 곁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부끄럽네요. 남자들끼리 좀 이런 게 있어요. 힘든 것도 나한테 말해주는 것도 고맙기도 하고 나를 믿는다는 거잖아요. 제가 먼저 올라갈게요. 일단은 과장으로 제 밑에서 열심히 일해보시죠. 장난이고 열심히 합시다. 같이 잘합시다. 우리 든든한 고목나무처럼 버텨줘서 고맙고 같은 사무실에서 영업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항상 감사합니다. 좀 더 챙겨주고 서로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협력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고 마이웨이가 좀 강해가지고 주변에 무관심한 사람인데 좀 더 이제 관심을 더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버팀목 3인방이 예, 괜히 버팀목이 된 게 아니다. 보여줍시다. 이루고 싶은 목표를 달성을 해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지치지 말고 지금처럼 앞으로 정말 함께 손잡고 나아가도록 합시다. 파이팅! 내가 2년 동안 같이 하면서 이제 고맙다는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정말 고맙고 현장에서 본부장으로 올라갈 때까지 그 시기를 같이 봐줬었던 만큼 너네도 팀장이 될 때까지 내가 든든히 밀어줄 테니까 실력대로 정통으로 올라오면 좋을 것 같아. 내 삶을 이제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좀 크기를 바랍니다. 네.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팀장님께서 이제 상담 다 만들어주셔가지고 어려운 상황을 조금 헤쳐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끝까지 믿어주시고 격려해주셔가지고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더 과분한 좀 사랑을 받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팀장님이랑 본부장님. 잘 안 옵니다. 강해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강해졌어요. 이제 울지 않고. 아, 집 가면 울죠. 저는 항상 울어요. 회사에서는 안 우는 느낌. 저 상수들이랑 카톡한 거를 봤었었는데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칭찬을 잘 하지 않는 스타일이라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잘 하고 있다고. 상수 화이팅. 전무 화이팅! 고민을 하고 있다면 일단 도전해보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 할까 말까 할 때는 하는 게 낫다고. 해보고 후회하는 게 낫기 때문에 네, 뭐 도전하세요. 네. 쉽게 생각하실 거면은 안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도전하세요. 근데 돈은 많이 벌 수 있어요. 뭐 단기적인 목표나 장기적인 목표 둘 다 있으면은 한번 물어보세요. 저는 너무 재미가 있고 실력을 많이 키워가지고 빨리 상담을 할 수 있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4번부 더 파이팅! 힘들어해라. 원래 힘들다. 그냥 힘내라고. 다 그런 거라고. 힘드니까 큰 돈을 버는 거다. 현실적으로 말해주죠. 여기 저 두 분. 자신이 없습니다. 포기할 자신. 그냥 말할 때는 이 톤? 전화할 때는 뭐 안녕. 총 이제 3건. 네, 진짜 전보하면은 계약 무조건 나오니까 계약이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고인물들 4번부 화이팅. 4번부 화이팅. 네, 지난번에 사실 그 팀장님이 이제 생일 선물로 정장을 하나 맞춰주시기로 하셨었는데 그게 뭐 어떻게 보니까 바쁘셔서 그런지 넘어갔습니다. 아닙니다. 아, 준우 대리 제가 그때 해준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해주는 게 당연한 게 아니기는 한데 해준다고 했었는데 이 친구가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아, 이번에 계약으로 써줬습니다. 계약으로. 저희 때문에 힘드시겠죠? 죄송합니다. 본부장님은 신이죠. 본부장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새 현장 화이팅! 박력 있게요. 과장님 4번부 화이팅! 이거 근데 꼭 해야 돼요? 그 화이팅? 상수, 상훈, 진우 고마워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